어허 이거 누구냐? 어허 이거 쓰레기 이렇게 버리면 안 되죠? 자 이거 왜 누구냐고 지금 뭐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딱 봐도 지금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? 이 땅을 파놨네. 이게 제가 지금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친구가 어떤 친구가 채집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기 있던 것들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여기 있던 것들인데 손으로 마구마구 이 두더지처럼 파다가 이제 아 없네 하면서 이제 채집 요거 장갑을 이거 빼서 버렸네요. 자 와 이렇게 된 거 한번 그 친구의 흔적을 한번 찾아볼까요? 이건 또 뭐냐? 잠깐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. 어? 뭐지? 이거 바나나랑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달달한데?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. 오, 스타킹. 자, 아, 여기 친구들도 채집을 즐겨 하나 봅니다. 자, 그래도 방법이 조금 이제 하다 보면 경험이 많이 늘겠죠? 저도 맨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귀엽네요. 반갑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데 엄마 이거도 설마 이건 뭐지? 아 이건 그냥 쓰레기네요. 와 여기다가 왜 비닐봉투를 껴놨을까요?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. 어허 이것도 나무에다가 이렇게 도끼질을 해놓은 것 같은데 좀 꽤 오래된 것 같아요. 하루 이틀은 아닌 것 같고 꽤 오래전에 한 것 같은데 어허 나무에 이렇게 흙집을 낸다고 이제 수액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속 안부터 하늘소가 파먹고 나온 친구들이 수액을 내뿜어요. 그 산을 조금만 둘러보고 했는데도 훼손이 된 게 조금씩 보여요. 어허 물티슈를 왜 여기서 썼지? 어허 오늘 쓰레기 주워갈 게 이렇게 많노. 자 여러분들 산에서는 쓰레기를 버려선 안 됩니다. 오호 등산을 하러 와서 담배를 피는 행위는 좋지 않습니다. 자, 와 이것도 똑같이 따라했네요. 제가 조금 더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네요. 자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채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강아지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랑하는 강아지들이랑 산책하는 거, 등산하는 거 다 좋지만 바로 배변 수거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